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치르면서 사실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사람이 이게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국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방위군으로 이 갈 재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정치 자금으로 빠져나가고. 그대로 갈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을 뽑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의원 내각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출연을 한 거예요, 부산에. 근데 이게 지금 정체가 없는 공비예요. 계엄령을 하면 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계엄지대로 옮겨야 되거든요. 김시훈 의열단대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승만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고 갑자기 저격 사건에 대해서 철하의 폐륜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확 좀 이렇게 잦아들 거 아닙니까? 예, 상황은 좀 묘한 데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념식장에서 이승만을 진짜로 저격하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정세를 몰고 가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 게 아니냐.
실질적 내용 자체는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이 관철된 거고, 그래서 이제 종신 집권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발췌 개헌안의 통과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죠. 전쟁 난 이...